구독 좀 만들고 있잖아. 빨리 구독해. 안녕하세요.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? 맨날 긴 머리만 하다가 숏컷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. 짧은 머리요? 네. 여기 봐주시고. 네. 여기 봐주시고. 왼쪽 봐주시고. 분석 끝! 하기 전에 나 이거는 죽어도 싫다, 이건 난 불편했다 말씀해주세요. 상처가 있어요. 아이고, 짧은 머리인데 어떻게 하시려고? 괜찮으시겠어요? 최대한 안 보이면 좋겠는데 보여도 크게 상관이 없어. 당황. 그러니까 완전히 짧게 페이드 스타일로 밀어왔고 여기다 그라데이션을 줘서 안 보이게 하던가 가려서 하던가 중간은 안 될 것 같아요. 자, 시작. 자, 내가 마법을 보여줄게. 하나, 둘, 셋, 짠! 엄청 놀랐죠? 앞머리 자를게요. 3, 2, 1. 빠밤. 머리로 가자. 하나, 둘, 셋. 빠밤. 여기도 할 거야. 하나, 둘, 셋. 짜잔. 앞머리 자르자. 하나, 둘, 셋. 발사. 뿅. 콸콸콸콸콸콸콸. 아니, 졸졸졸졸졸졸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과연 이 머리 이걸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되긴 염색되지 뭐 어때? 그죠? 자, 가자. 하나, 둘, 셋. 뚜든. 하나, 둘, 셋. 뽀. 뜨든. 자, 이제 모양 좀 만들어 볼까? 자, 오늘의 연금술 비비자. 여기서 끝. 노노. 짠, 감쪽같죠 여러분들. 이런 붉은 색깔 어쩔 수 없는데 비어있는 흰 부분은 채울 수 있어요. 어때요? 훨씬 낫죠? 매트하게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스 스프레이. 수분기 있게 마무리 짓고 싶다 그러면은 액체 스프레이. 여기 안 뜰 건데 잘하면은 뜰 거예요. 여기 스프레이 뿌려서 억지로 누르지 마시고 살짝만 눌러주세요. 스프레이 힘으로. 끝! 부위 한번 해주세요.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